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3년도 계리직 시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도 계리직 시험 문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을 텐데 이제 시험이 있었던 건 너무 다행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짧은 시간에 또 이제 시험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기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담감하고의 싸움은 이건 또 이제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 부담감 속에서 시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칭찬해 줄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출제의 경향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출제한 문항들 다시 한번 복기도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 문제풀이 강의를 내년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지금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맞았나 틀렸나 왜 틀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에 좀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번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것들 난이도 등 이런 이제 시험 총평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편상식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독자적인 영역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충실히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가 기대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를 다 이제 분석을 해봐도 아주 뭐 난도가 높았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별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 익히고 암기한 보편적인 내용 수준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 정도면 평이하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조금 요 부분 있죠. 반복 학습을 통해 익히고 암기한 부분이 다소 좀 시험을 치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서 조금은 그 정도의 도달이 조금 덜된게 아닌가라고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뭐 이제 너무 실망할 것 없이 다음번 시험에서는 또 이제 이런 정도의 시험 문제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거의 여기까지 못 도달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거의 뭐 초시생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았던 분들이 주로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뭐 재시생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이 여분을 가지고 또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00% 다 떠오르진 않았더라도 야 그거 아 내가 거기서 본 건데 라고 하는 거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뭐 이제 객관식이니까요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속어법으로 하나 두개 지워가면서 답을 엔간히 다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 이런 이제 총평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요 각자마다 느껴지는 이제 그이 난도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어려웠을 때는 어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거 요 부분요 요 부분을 전제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렇게 해서 요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우리가 또 수월하게 풀수 있을 만큼의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정도의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의 좀 트릭인데. 국제우편의 보험 취급 수수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EMS의 보험 취급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됐는데, 아, 그건 정해져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조건을 뭐 일본에다 보내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함정을 막 파놨어요. 이렇게 이제 복잡한 얘기들을 넣어놓으면, 그러면 좀 헷갈리겠지? 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다분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손해배상 금액 계산 문항 요거도 조금 또 계산 문제 그러면 우리가 또 약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금액 계산 문항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암기만 잘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함정도 좀 깊었고 또 나름의 계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이 맞는 거 몇 개냐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사전 통관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정보와 선택 하게 되어 있는 정보가 나눠지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필수 정보가 나눠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필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 맞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맞는 게 뭐 10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요 그 표 형식이 2023년도 교환이 발표될 때 좀 이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이 글 형식으로 쓰여져 있던 것이 표 형식으로 딱 바뀌어서 나온 건데 그 표에서 선택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에 해당되는 거 몇 개만 탁 집어내 놓으면 그러면은 답을 구하기가 매우 수월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또 이게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국제우편에서 인쇄물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또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인쇄물과 관련해서 거기 이제 뭐 이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선지 중에서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만은 찾을만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더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으로 둔갑해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보기에서 쭉 여러 개를 주고 맞는 거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원래 문제의 난도를 조금 올리기 위한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또 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스킬을 써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게끔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바입니다. 이제 그런 것 빼고서는 대체로 다 평이했던 것으로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제 유형을 놓고 보면 2023년도부터 우편 물류라고 하는 파트를 따로 떼어냈죠. 원래는 국내 우편에 한 단원인 것처럼 들어와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국내 우편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 물류에서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국제 우편 7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2022년도 출제 경향하고요. 동일했습니다. 2022년부터가 우편 상식 과목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때부터 놓고 봤을 때 2년 연속 국제 우편은 7문항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요거 둘을 합쳐서 13문항에서 이제 우편 물류 따로 떼어내니까 이제 9문항, 4문항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우편 물류가 분리된 다음에 지난해보다는 문항 수가 상당히 늘었다. 근데 문제가 되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 물류에 해당되는 문항 수가 늘었다는 것은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정 단어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뭐 이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은 국내 우편, 국제 우편 뭐 이렇게 나눠지고 우편 물류도 두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출제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저 단원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단원을 다 합치면 20개가 넘어버리니까 모든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또 특정 단원에서 두 문제 이상씩 복수 문항이 출제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린 자료에는 문항별로 이제 어디에서 출제됐어요? 라고 하는 걸 다 분석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온 단원도 있고 나온 단원은 또 여러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뭐 우편 물류도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국제 우편물의 종류 구분하는 거 있죠. 거기서 또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나온 단원들도 이제 수두룩한데 그런데 뭐 그게 우리 공부를 앞으로도 해나가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시험 끝인 분들도 있지만은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고 요 지금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이거를 고민해서 뭐 어떤 단어는 공부하고 어떤 단어는 공부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는 이거는 참고용으로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좀 찍고 가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유형 분석은 이런 정도로 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실 분들 혹은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하는 교환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도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고 조금은 수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주요한 내용, 주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 전술을 택하면 그럼 반드시 합격권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굳게 믿어요. 매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에도 그런 이제 신념에 뭐 생채기를 낼 정도로 기출문제 이상한 경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우정사업 발표 교환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게 뭐 출제될 게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관계 법령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몇 해 전에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런 기출 문제들도 사실은 덜어 섞여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맞추자고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양을 무한히 늘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략대로 따라가다 보면 점점 깊은 내용들도 어차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깊은 내용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먼저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하면 조금씩 넓혀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분명히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저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이제 우편 상식이 아니라 우편 일반 과목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고 나면 지금보다도 양이 더 늘어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런 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전략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3년도 이제 우편 상식 문제요. 네, A형 문제를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고 복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인해 가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아, 요 정도면 내가 맞췄어야 되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더 뚜렷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한번 복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내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그랬습니다. 요금 국내 우편 파트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금 수취인 부담 이용 계약의 해지 이후 발송 유효 기간 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틀렸죠. 발송인한테 반환하는 것은 유효 기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용 계약의 해지 여부를 떠나서 발송 유효 기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편물을 배달 운송 배달해 드릴 수 없어요라고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요금 수취인 부담 이용 계약의 해지가 됐다 손치더라도 발송 유효 기간 내에 발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우편물을요. 이거를 수취인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해 놨던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딱 요거는 다른 거를 좀 뭐 헷갈렸더라도 1번으로 답을 쉽게 잘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맞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읽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면 국내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자,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는 걸 또 전제로 보셔야 돼요. 소포 우편물하고는 좀 구별이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전에 6자리 우편물을 썼을 때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그때 인쇄된 봉투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모두 규격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규격외가 아니고요. 앞에서부터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칸을 이제 공란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다섯 자리를 채우고 마지막 칸을 공란으로 한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또 찾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무게가 50g이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무게 규정에는 들어왔습니다. 50g까지. 통상 우편물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무게 규정으로 놓고 보면 50g까지의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최소는 3g이고 이제 최대가 50g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g까지니까 뭐 그거는 규격 안에 들어왔는데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mm인 경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두께는요 5mm까지였죠. 5mm까지였기 때문에 이 두께가 10mm다 그러면은 규격외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예, 요 부분 때문에 예,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두께가 이제 5mm가 아니라 10mm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격외로 취급하는 게 맞다. 2번을 답으로 잘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봉투의 세로 크기가 최소 140, 최대 235인 경우에는 규격으로 취급한다 그랬는데 이건 세로가 아니고 가로죠? 가로? 가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세로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30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규정하고는 따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외웠던 기억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봉투의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로 재질은 종이다라고 하면 이건 규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색깔이 검은색인 경우에는 규격외로 취급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색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그 표에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또 이제 그죠? 이런 규정이 따로 이제 규격외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4번 같은 경우도 답이 되긴 어렵고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옳은 설명을 찾는 거니까 2번만 맞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회송용 민원 우편물은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에 봉함하냐? 아닙니다. 민원 우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보내죠.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요 이제 회송용 민원 우편물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봉함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이것을 직접 봉함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민원 서류를 떼어줘야 될 그 담당자 있잖아요. 그 담당자가 하는 거지 이걸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해놓은 부분이라 답을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말. 네, 민원 발급 수수료 회송할 때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다가 다 넣어서 발송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송인은 민원 우편 민원 발급 수수료라고 했죠.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보낼 때 민원 발급 수수료를 5,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물론 한 통당 가격 5,000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을 넣을 수 있지만 기본 가격의 제한선은 5,000원까지였어요. 맞죠? 예. 그렇게 됐고 회송할 때는 그 거스름 돈을 넣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봉투에 우편물에다가 같이 봉입해서 발송할 수 있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발송인은요 민원 우편 회송용 취급 요금까지 접수 시에 선납을 같이 합니다. 이건 뭐 발송할 때 요금뿐만 아니라 회송용 취급 요금까지 한꺼번에 요거는 이제 선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4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국내 우편물 배달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는 뭐 이거 앞부분에 심지어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안 외우고 넘어갔다 이런 분들은 좀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길 특급 우편물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너무 기본이죠. 우리가 특급에서 이제 당일 특급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당일 특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희한하게 2023년도 교환에서는 당일 특급 없어질 거라는 명시까지 해주면서도 당일 특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걸 물어보겠다는 건가? 아니 없어진 제도를 물어볼 리는 없을 텐데 라고 이제 제가 내적 갈등을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교재를 개편할 때 오히려 그러면 당일 특급에 대한 내용을 좀 없애야 되는데 당일 특급에 대한 내용이 늘어났다니까요. 이게 뭔 조화 속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 이길 특급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다음 날까지 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뭐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 대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통상과 등기소포우편물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이랬는데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등기소포우편물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런데 등기통상은 어떻게 돼요?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해서 3일 아니에요? 네, 3일이잖아요.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이니까 D 플러스 3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기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디귿은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관할 우편 집중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지방우정청장이었잖아요. 지방우정청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편 집중국장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부분으로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었고요. 국내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은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35cm 미만인 소형 포장 우편물은 소포 우편물로 구분하냐?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우편물로 보는 거죠. 내용물로만 놓고 보면 소포 우편물에 해당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편리하게 쉽게 이용하라고 우리가 통상 우편물로 분류해 준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소포 우편물은 우표 납부로 우편 요금 결제가 안 됩니다. 우표 납부는 안 돼. 우표 첩부는 되는데 붙이는 건 되는데 우표로 돈 대신 우표로 납부할게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포 같은 경우만 우표 납부가 가능했죠. 등기소포는 우표 납부의 방식으로도 우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소포 우편물은 우표 납부 형식은 안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뭐 현금 뭐 일반 소포 우편물이면 현금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고 우표 첩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포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그 요금 납부 방식에서 그런 것들에다가 우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거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보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그죠? 연습하게끔 출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하셨던 분들 거기에서 많이 적중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네. 안 들면 할 수 없고. 근데 저는 문제 보면서 반가운 내용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요거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 싶어서 문제로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으로 저도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도 연습 많이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X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최소 용적은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cm, 넓이 9cm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두 배와 길이 합해서 23cm다. 최소 용적, 최대 용적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상 우편물에서 나오는 최소 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소포 우편물의 최소 용적이다 그랬을 때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35cm 이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어서 이 앞부분이 틀렸어요. 뒤에는 또 동일해요. 뒤에는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 최소 규정에서 이제 최소 용적에서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23cm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 앞에 부분은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건 소포 우편물 아닙니다. 요거. 자, 고객이 등기 소포 우편물 한 개 접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요금 증납으로 결제했다. 이럴 때 우편 요금의 3%를 감액받는 것은
맞는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개에서 두 개. 요 같은 조건에서 한 개에서 두 개를 접수하면 3%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세 개 이상이 되면은 5%였어요. 세 개 이상 5%, 10개 이상이면은 또 올라가죠? 네, 10개 이상이면은 10%가 됐고 50개 이상이면 15%가 됐고. 그래서 이거 표 형식으로 나와 있었던 거 우리가 또 암기하고 기억했던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번이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감액 부분으로 뒤로 훌쩍 넘어가 가지고 단원을 조금 약간 넘나들어서 출제가 된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4번을 답으로 이렇게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6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보험 취급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통화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국내 통화에 한정한다. 이거는 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옛날 통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 돈 이런 것들도 요 통화등기에 해당이 되냐 했을 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외화등기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길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을 제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랬는데 틀린 부분 뭐가 보여요? 이 전국 우체국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전국 우체국에서 다 취급하진 않습니다. 외화등기는. 우리 외화등기다 그랬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떠올려 보셔야 되고, 물품 등기의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고 취급 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건 진짜 제가 진짜 한 10번은 말했던 것 같아. 최소 10번. 90번만 더 100번.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여하면 거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여를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심소포의 가액은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며 취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 어떤 경우에 취급할 수 없냐. 이것도 틀렸죠. 어떤 경우에 취급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최고 한도액 수준에 맞춰갖고 취급할 것을 요청하면 그건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액이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만 그럼 취급할게 하면은 그건 받아준다. 근데 그거보다도 높게 해주라고, 보험 취급해주라고 그럼 그건 못 받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린 것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유가증권유, 기프트카드 등에 대해서 보험 취급을 원하는 경우 유가증권 등기로 취급할 수 없죠. 예, 네, 그죠?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유는요,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가 이제는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프트카드 이런 것들도 이 유가증권으로 같이 넣어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제 유가증권 등기로는 취급할 수 없지만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 등기로는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였죠. 기역, 디귿, 미음 해가지고 이제 찾으면 예, 4번인가요? 4번의 답이 딱 보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7번으로 갑니다. 아, 요것도 우리가 이제 감액제도에서 각 이제 우편물 종류별로 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때 이제 최소 우편물 수가 몇 통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서적 우편물은 이게 없어요. 서적 우편물은요, 환불 필요 감액이라는 게 안 나와요. 거기 X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표예요. 그 뒤에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번이 이건 바로 답이 됐고, 나머지는요, 이게 다량 우편물, 상품 광고 우편물 나왔는데 둘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요금 혼합으로는 1000통 이상이고요. 요금 별납으로는 2000통 이상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우편물의 경우도 요금 별납으로 할 땐 2000통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서적 우편물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표에서도 X 돼 있는 거니까 여기도 요거 해당상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서적을 보내면서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서적을 보내는데 이거를요 환부가 불필요하다? 서적을 보냈는데? 책을 보내는 건데 환불 불필요다? 이게 안 맞잖아요. 좀 앞뒤가. 네, 그런 걸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국내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으로 오른 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준등기는 이거는요 예,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우편 수취함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등기통상 그랬는데 등기통상은요 D 플러스 5일 배달분부터 이랬습니다. 통상 우편물 등기로 취급하면요 D 플러스 3일까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D플러스 4일날 들어왔다고 덜컥 손해배상 해주는 것은 조금 야박하고. 그래서 D플러스 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이렇게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등기소포는요, 지연 배달의 경우에는 안심소포랑 좀 똑같이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D 플러스 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우편요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우편요금과 여기도 등기, 취급, 수수료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요 뒷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우편요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이길 특급 D 플러스 1일 배달분부터 아니 여기까지 배달이 되는 거라니까요. D 플러스 1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D 플러스 이것도 D 플러스 2일부터 지연에 따른 뭐 손해배상 이건 너무 야박해. D 플러스 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길 특급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2번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죠. 국내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내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라고 했어요. 이게 저거죠? 착본이 우회하여 반했다. 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 표를 좀 외우고 있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은요. 2번이 보이죠. 착불 배달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요. 빠져야 되는 게 여기에 요거를 제외하셔야 됩니다. 요만큼을 빼면 맞는 얘기. 예? 그러니까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에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이 착불형으로, 착불배달로, 착불배달 맞추면 계약 등기 우편물이 반송됐다. 이렇게 되면요.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만, 징수하고요. 반송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아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뭘 빼도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반송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또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빼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예,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징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반송 수수료는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려드린 것처럼 맞춤형이라는 말을 빼고 나머지를 보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또 한번 읽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이제 넘어가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 우편물류예요. 우편물류 쪽으로 쓱 넘어왔는데, 너무 쉬운 거 나왔고요. 제가 이것도 이해하자고 제가 막 머릿속에 연상시켜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 트럭에다가 이거 실을 거야. 우편물을. 운반하려고. 그렇게 실을 건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요, 소포가 깔려야지, 밑에. 소포가 덩치가 있잖아요. 무겁기도 할 거고. 그래서 소포가 밑에 깔리는데, 일반 소포보다 등기 소포가 빠르게 또 배달돼야 되니까, 일반 소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꺼낼 때 빨리 꺼낼 수 있으려면 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등기 소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우편물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일반보다 등기가 또 빨리 꺼내져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적재를 하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중개 우편물은 중간에 이렇게 바꿔서 서로 교체해서 목적지로 갈 거니까 이거를 제일 꺼내기 좋게 마지막에 적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찾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1번 문제. 우편물을 기계 구분 우편물과 수구분 우편물로 분류할 경우에 기계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계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은요. 이거는 딱 요거예요. 우편번호 앞쪽에 우라고 표시했으면 기계가 인식할 때 우가 뭐야? 우 이게 옛날에는요. 우편번호야. 그래서 앞에다 우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쓴다면은 그때는 이제 기계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이 됩니다. 그렇게 될 텐데 나머지는 기계 구분이 가능해요. 이게요, 우리 그 교재에 보면 기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 말하고 있는 게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정한 위치에 선명하게 인쇄하지 못했을 때, 선명하지 않을 때, 아니면 여기 뭐 이게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칠 때, 그리고 막 울퉁불퉁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기계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요, 선명하대.
그리고 여기 봉투에 안 비친대. 울퉁불퉁하지도 않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계 구분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기계 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1번으로 딱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뭐 수월한 문제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운송용객의 개방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개봉이죠. 원래 이제 개봉인데 개방이나 뭐 개봉이나 어퍼치나 매치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개봉 작업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개봉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계 인수가 끝난 우편물은 등기 우편 이길 특급 순으로 개봉한다. 이거 거꾸로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거꾸로 아닙니까? 인계 인수가 끝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길 특급 그리고 등기 우편 순서로 개봉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길 특급이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개봉해 갖고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 답으로 바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또 이제 맞는 얘기니까요. 그건 한번 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기에서 등기 취급 우편물의 정당 수령인을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배달이에요. 배달. 배달 얘기인데 등기 취급 우편물의 정당 수령인은 누구냐. 우편물 뭐 당연히 이제 당사자 수취인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받고 전달하면 그게 제일 장땡인데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안 될 때 뭐 당사자를 찾아갖고 이걸 줘야 되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 배달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만난 동거인 됩니다. 동거인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 수령인으로 이미 지정되어서 우편관서에 등록돼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만난 같은 직장 근무자, 회사에서 만난 같은 직장 근무자. 됩니다, 이거. 다 된다고 언급돼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고 발송인의 배달 동의를 받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 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아, 이거 좀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쉬운 문제인데. 이거 좀 약간 아마추어 같이 바꿔놨죠. 저도 잘하는 수법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이거 수취인의 배달 동의가 있어야지 무슨 발송인이 아니 수취인 뭐 보면은요 그 발 저 거기에 수취인이 사는 동네에 같은 집배구에 거기에 내가 동의해 줄 테니까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취인이 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날 못 받으니까 그럼 거기다 넣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거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수취인입니다. 수취인.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내셔야 돼요. 리을만 틀렸네. 아, 그러면 좀 1, 2, 3, 4 해가지고 4번이 답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이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틀렸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에서의 스킬인데 조금 어렵게 해놓는 건데 별로 근데 내용이 그닥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긴장 상태고 좀 이렇게 좀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런 게 싹 안 보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험 볼 때는 이게 눈에 뭔가 쓰였는지 정말 이상하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거 당연한데 싶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잘 안 보여갖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같은 조건에서 시험 문제 푸는 거라 누구든 그런 거에 한두 개 좀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노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보시고 14번이요. 우리 국제우체국 중에서 그죠? 예, 보니까 기업 국제우편물에 접수와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를 한다. 이건 이제 통상국 이런 표현을 썼고요. 국제 우편물을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고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환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환국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관세청장이 지정한 우체국으로 세관 공무원이 주재하거나 파견되어 국제 우편물의 수출입에 관한 세관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통관국이라고 했어요. 통관국.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 국제우체국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제우편물류센터 하나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있고,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인천해상교환국이 있고요. 부산에 국제우체국이 또 있죠. 그죠? 부산국제우체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세 군데 중에서 통상국 업무를 하지 않는 데가, 거기가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이었어요. 그죠? 거긴 통상국 업무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나머지 교환국, 통관국의 업무는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겹치는 것으로 딱 답을 찾으라면, 방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세 개의 이 국제우체국 중에, 이제 여기에 맞게 딱 제시되어 있는 것은 국제우편물류센터입니다. 부산국제우체국이 아니고요. 여기 3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요거 이제 통상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걸러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15번으로 갑니다. 이제 보기에서 국제우편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곳에 총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CD가 안 됩니다. CD 안 되고 비디오 테이프 안 됐고 OCR 안 됐고 포장 박스 안 됐고, 그죠? 예, 포장 박스 안 됐고, 그 다음에 봉인한 서류도 안 됐어. 이거는 단순 암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가 이제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여섯 개? 예, 이렇게 되나요? 여섯 개?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좀 지워내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 암기인데, 이 암기가 잘 됐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암기가 좀덜돼 있으면은 막 헷갈려버리고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저런 걸로.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난도 문제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껄쩍지근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약간 껄쩍지근이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트릭을 이렇게 좀 쓰고는 있는데, 단순 암기형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여기에서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요, 이제 사진, 도면, 명함,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16번으로 가볼까요? 국제우편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내용품 검사를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봉해야 되고, 이제 소형 포장물이 할지라도 내용물이 이게 사실 소포랑 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금지 물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근데 우편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상품 송장 인보이스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내용품 가격이 300SDR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 표지 CNEE를 이제 첨부하고, 300SDR을 초과했다 그럴 때는 CNE3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관 이제 통지서 세관 신고서가 가야 되죠. CNE, CNE3 이렇게 해서 세관 표지냐, 세관 신고서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300SDR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통상 우편물에 속하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다. 여기서 함정을 좀 파놨는데, 통상 우편물인 건 이건 맞아요. 여기는. 그런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보셨어요, 여기서? 네, 소형 포장물 할 때? 이거 어디서 본 거냐면요. 이거는 약간 통상 우편물하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하고, 좀 중간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소형 포장물하고 유사한 건데, 이러면서 나왔던 K패킷 있었잖아요. K패킷 얘기할 때, K패킷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요거를 소형 포장물에다 갖다 붙여놨다 그래서 우리가 덜컥 요거를 그냥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4번을 이렇게 답으로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17번으로 가봅니다. 얘도 아까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매한 겁니다. 발송인 같은 경우에요. 성명, 상세 주소, 우편번호 이거요. 사전 통관 정보 제공할 때 그럴 때요. 필수 항목이에요. 얘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 항목. 필수 항목이고 발송인 전화번호도 필수 항목이에요. 그런데 발송일 이메일이 나왔잖아요. 발송인의 이메일은 선택 항목입니다. 요거 선택 항목이고요. 수취인의 성명, 상세 주소, 우편번호는 필수예요. 예, 그건 필수인데 요거 이제 또 수취인의 전화번호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수취인의 이메일도 선택이에요.
아니, 그래서 얘네들, 이거 여기서는요, 선택인 거세 개만 잘 벗겨내면, 그러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표에 딱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내용품에 대해서는 이거 다 필수라고, 이 나머지 다 이거 필요하다고 다돼 있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시면. 다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네. 필. 해가지고, 지금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개. 13개 중에서 제껴지는 게 한, 둘, 셋. 요렇게 제껴지고 나면 나머지 10개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단순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번 10개. 이렇게 답을 골라내시고요. 10번,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국제 특급. 이제 우편물 EMS 보험 취급 수수료 계산. 이거 이제 계산형이라서 뭐지? 도착국이 일본이고 말이야. 중량이 12kg, 우편 요금이 6만 7천 원이야? 물품가가 야, 이게 보험가가 12만 원이네. 예? 이렇게 됐는데 보험 취급 수수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최초 11만 4,500원까지는 어떻게 적용돼요? 이게 이제 이게 딱어저 보면은 아 여기 이것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구나. 최초 11만 4,300원이냐 500원이냐 이렇게 돼 있네. 이거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거 이제 11만 4,300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제껴야 되겠다. 500원 요렇게 이제 제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기를 제끼고 11만 4,300원까지가 우리가 2,8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추가 요금이 550원씩 더해지는 거잖아요. 3번이 답이네. 그죠? 예, 그래서 최초 11만 4,300원까지 2,800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딱 때려주고. 예, 우리 거기서도 속으라고 300원, 500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아까 4번 읽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그냥 읽고 있었는데, 예, 요, 안 됩니다. 요렇게 해서 아주 자질구레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최초 11만 4,300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2,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MS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죠? 소포도 똑같은 요 보험 취급 수수료 계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추가 요금이 11만 4,300원 초과마다 5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여기 지금 이제 보험가가 12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11만 4,500원까지 2,800원인데 또 500원. 이거 잘못 읽어. 자꾸 잘못 읽네 이거. 최초 11만 4,300원까지. 아, 이놈의 혀가 그냥 잘못된 거를 눈이 자꾸 따라가. 최초 11만 4,300원까지 2,800원 딱 적용됐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한번 추가 요금이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요금 550원. 여기도 뒤에도 500원, 550원 이렇게 놨네. 아주 자질구레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저 수치 기억하고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는. 예,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3번 잘 찾으셨을 거라고 또 이것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요 기준만 잘 알고 있으면 예, 11만 4,300원에 처음에는 2,800원 추가로 그 액수 기준마다 550원씩 추가되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예, 요 이제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계산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긴장을 타게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여지고요. 19번으로 가볼까요? 보기에 국제 우편물이 일부 훼손됐대요. 그럴 때 손해배상 금액 계산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훼손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전부 훼손 아니고 일부 훼손이네요. 분실 전부 훼손 이런 게 아니고 일부 훼손된 경우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암기할 게 많아갖고 그게 좀 짜증날 뿐이에요. 정말.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소포 우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따로 요 우편물 종류가 딱 있었습니다. 보통 소포 우편물이라고 돼 있고 우편 요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다소 함정이에요. 앞에 문제에서도 우편요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보험가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국가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함정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서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중량이에요, 중량. 왜냐하면 이게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할 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 이렇게 7만 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이 78,700원 금액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여기가 중량이 10kg 아닙니까? 근데 이게 킬로그램당 1kg에 이게 이제 7,000 이제 저 7,800
7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7,870원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10kg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한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78,7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만 원 더하기 중량이 10kg이니까 78,700원. 그렇죠? 네, 곱하기 10해서 요 금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한 금액이 148,7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 암기만 했지 이렇게 이제 뭐 직접 문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응용해서 계산해봐요 이렇게 하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지금까지는 기출해서 그렇게 안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새롭게 이렇게 나왔네 싶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출제 유형이 이렇게까지도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만 소프트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 4번으로 잘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제우편 요금 감액 제도입니다.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복잡한데 옳지 않은 거를 찾아봐라. 국제특급 요금 감액은 계약특급, 수시특급, 일괄특급으로 나누어서 가죠. 그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거 다 이제 또 표로 돼 있는 거 막 외우고 그랬어요. 특별 감액의 장기 이용 고객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3%의 요금 감액률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틀렸죠. 장기 이용 고객 조건에 해당되면 1%포인트 이내 범위나 2%포인트 이내 범위 기준은 있었는데 3%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표 형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감액 중에서 장기 이용 고객 이 조건이다 그랬을 때 해당 우편물은 EMS 프리미엄이 있었고 K패킷이 있었고 한중해상 특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소형 포장물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냥 다른 칸에는 막 소형 포장물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등기 소형 포장물이라고 딱 또 언급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놓고 보면 계약 기간이 이제 1년을 초과했고 전년도에 직전 계약 연도에 그때 이제 이용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그러면은 1%포인트 이하의 범위에서 그 이내 범위에서 거기에서 이제 요금 감액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약 기간이 3년을 넘어섰고 이제 전년도 직전 계약 기간 동안에 3억 원 이상 3년 초과에죠 1억 원 이상 3년 초과에 1억 원 이상을 썼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뭐였냐면은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어섰고 직전 연도에 600만 원 이상 썼으면 1%포인트 이하의 범위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요. 3년을 초과했고 직전 연도에 이용한 액수가 1억 원을 이제 1억 원 이상이 됐다 이렇게 되면 2%포인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감액을 적용하잖아요. 기억나요? 표로 돼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눈으로 탁 보시면은 맞아 이렇게 또 하실 건데 제가 말로는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2%포인트 이내기 때문에 3%의 요금 감액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옳지 않은 것이 2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국제특급의 18% 이상 감액률은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 후에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기 쭉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최고 비율이 18%니까 그 밑에 이렇게 쭉 한 줄 해가지고 18% 이상이야? 야, 그것도 감액해주고 싶어? 그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이 필요해. 이렇게 딱 이제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비용 절감 요금 감액은 EMS, EMS 프리미엄, K패킷 소형 포장물, 한중해상 특성 우편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되는 우편물의 종류들도 이렇게 나눠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장기용 고객 얘기할 때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소형 포장물이 등기 소형 포장물이라고 딱 언급할 때 앞에 등기라는 말이 따로 들어가 있었던 거. 그게 아주 또 특기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문제를 모두 다 이제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복기가 잘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험 잘 치러내신 분들에게는 일단은 고생하셨다라는 네, 이 응원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 그리고 진짜 한번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진짜 고생하셨다고 진짜 감격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정말.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해나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됐구나 라는 정도의 감을 잘 익히시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우편상식 2023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